한 2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한 달에 150 이상 월세 받는다면 괜찮은 물건 아닐까요? 방 3개 화장실 하나 쪽도 벌써 120까지 더 부른 데가 있어요. 삼성 사람들이 얻어놓고 숙소로 막 주니까. 계세요. 집 좀 볼 수 있을까요? 안에서 소리는 나는 것 같긴 한데. 예, 안녕하세요. 소액 투자 전문가 빨간조끼입니다. 오늘은 소액으로 투자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한번 보러 왔는데요. 보통의 그런 일반 구축 빌라 같은 경우는 방 3칸이면 많이 받아도 100만 원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원룸인 빌라도 100만 원 정도인 월세를 받는 지역이에요. 평택 서정리역 근처에 있는 다세대 빌라예요. 77.7제곱미터로 그래서 오래된 구축인데 재개발이나 재건축될 때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건물이 89제곱미터로서 제가 볼 때는 방이 3칸 내지 또는 4칸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건물 면적이 나와 있고요. 위로는 송탄역, 서정리역, 아래로는 고덕이라고 불리는 신도시가 자리하고 있어요. 평택의 삼성에서 어마어마하게 공장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고덕 쪽에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서정리나 송탄 쪽으로 많은 수요가 좀 몰리는 것 같아요. 뉴스 자료를 보시면 공장을 짓고 있는 게 10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월세를 저희는 어느 정도 받 다가 엑시트하는 전략을 짜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좋은 점이 평택이 얼마 전에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집을 하나 더 구매하기가 어렵다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그런 분들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물건 아닐까요? 이 물건 얼마인가요 지금? 1억 9,600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1회 유찰돼서 1억 3,72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 경매지 보니까 빨간 글씨가 있어요. 2020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요. 2015년에 전입된 분이 계세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보이는 물건인데요. 실제로 선순위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일 것 같아요. 일반 실거주를 하시든지 숙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집에 와서 막 뭐 해먹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에 식당도 많고 마트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쪽 동네가 편의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낮 11시인데도 이쪽 길에 주차가 다 돼 있잖아요. 저녁에 조금 주차 전쟁일 것 같아요. 오래된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깨끗해 보이지 않나요? 관리하시는 분이 없으면 이런 데다가 막 쓰레기라든지 오물 이런 것도 되게 좀 많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나동인 것 같아요. 로드뷰에서는 전혀 확인 안 되는 뒤쪽이죠. 같은 빌라지만 이 물건이 조금 더 이제 관리가 안 돼 보이는 게 조금 눈에 보이지 않나요? 약간 300으로의 우편물이 쌓여있지 않네요. 다른 집에 비해서 우편물이 안 쌓여있잖아요. 우편물이 오면 바로 가져간다는 거죠. 여기가 탑층이기 때문에 옥상에 방수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에 따라서 누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방수를 해도 어느 쪽은 좋아 보이는데 누수가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방수를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계세요. 집 좀 볼 수 있을까요? 짱반이면 됩니다. 안에서 소리는 나는 것 같긴 한데.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집 보러 왔는데요. 집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보증금이라든지 월세가 얼마예요? 보증금이 천 얼마고요. 월세는 40만 원이면 이제 오래전에 살아서 요즘에는 이사 가면 150에서 200 받아요. 집은 임차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임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동네에서 화장실까지 다 올 리모델링 다 해놨어요. 사업 구수까지 다 해놨어요. 껍데기만 오래돼서 그렇지 싱크대도 기역자로 정말 잘 해놨어요. 7평수 한 30평 되고. 그러면 어차피 이 동네 월세도 사장님도 다 아시잖아요. 네, 제가 다 놔드려요. 월세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아마 150에서 200 사이 받아요. 방이 이거 몇 칸이에요? 네 칸이요. 화장실 하나인데 커요. 어떻게 저녁에라도 볼 수는 없어요? 아유, 일반 계약 1억 5천에 사고자 하는 사람 줄 섰어요. 어제도 10명 정도 전화 왔어요. 근데 지금 경매 채권이 이제 많이 있어서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 8,600 갚아버리고 월세 나도 돼요, 사실은. 네. 그런데 집집마다 속삭이는 애들 하나씩 있잖아요. 동생 또 말아먹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아깝지만. 너무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되면 또 취하할 수도 있고. 근데 1억 5천에는 왜 매매를 안 하셨어요? 아, 동생 연락 안 되잖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그게 아시고. 예. 정말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월세가 비싼 그런 특이성이 있는 게 숙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회사에서 보증금을 아주 낮게 책정해서 내고 있어요. 내 실투자금이 2천 정도, 3천 정도 들어가면 일반적인 월세는 보증금 뭐 천에 얼마, 2천에 얼마 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숙소다 보니까 500, 많으면 1천만 원 이렇게 받기 때문에 내 투자금을 많이 회수할 수가 없어요. 동네 부동산에 가면 각각 집안의 숟가락 개수라든지 이 집의 히스토리를 또 알 수 있으니까 부동산에 살짝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카빌라는 두 동이라 조그만해가지고 애들고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돼. 빌라 월세는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저기는 한 30에서 40선 받을 거예요. 다른 빌라 같은 경우는 월세가 어느 정도 나와요? 상암에이션 같은 건 27평, 30평이잖아요. 60만 원에서 80만 원. 삼성 사람들이 얻어놓고 숙소로 막 주니까.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회사에서 숙소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 빌라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있을까요? 아니, 없는데요. 없어요.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이라서 매매 나온 것도 없어요? 네, 지금은 마땅한 게 없어요.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월세? 소룸 같은 경우도 지금 100만 원 달인 데가 있어요. 수준 같은 거 구하신다면 130, 140 뭐 그 정도 선인데 방 3개 화장실 하나 쪽도 벌써 120까지도 부른 데가 있어요. 이쪽 나이 쪽에 할 경우는 준신축이 없어요. 92년도 그 정도예요. 거의 방 3개 하나 거실이 크다고 볼 수가 없어요. 16평짜리도 큰 편이고 거기 이제 100만 원 가능한 거 있고 부르는 게 나름이에요. 찾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삼성에서 맨날 찾죠. 네.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 지금 저희 두 군데 봤는데 한 군데는 7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군데는 뭐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입찰해야 될까요? 일단은 네이버에 올라온 호가를 보더라도 저 면적에는 100만 원 이하로 이제 계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저 부동산 사장님이 최근에 이런 월세 거래를 잘 모르시는 분 아닐까 싶어요. 이쪽 동네가 고덕이랑 좀 가까운데 여기에서 집을 못 구하니까 송탄 쪽으로 또 많이 가요. 송탄도 가격이 여기보다 한 5만 원 내지 10만 원이 조금 빠지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70, 80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시세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방 4칸에 수리를 조금 잘 해놓으면 월세를 150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이 정도 평 쓰면 어느 정도 들어요? 인테리어 비용이? 그렇게 좋은 자재를 쓰기보단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런 기준으로 해서 1200에서 1500 사이 대출을 받고 자기 자금 한 20% 정도와 인테리어 비용 감안해서 낙찰가를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는 대지가 23평인 점과 월세 수익률이 좀 많이 나온다는 점, 그 점을 조금 부각시켜서 수익 나는 가격으로 매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액으로 투자해서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황금 월세 물건을 봤는데요. 눈을 크게 조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익으로 투자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물건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해볼게요. 감사합니다.